안녕하세요. 2020년 6월 9일 화요일 아침 8시 5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먼저 밴드에 올라온 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글을 일찍 올렸는데요. 6시 조금 넘어가지고요.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종가매매 종목 드림텍입니다. 드림텍은 30초 만에 코로나 진단기기를 30초 만에 코로나 19 감염 여부를 가려내는 전자코 솔루션을 이스라엘 스타트업 기업인 나노센트하고 같이 이런 그 공동 개발한다는 뉴스 때문에 상승 중에 있다가 어제 눌림목 자리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불금봉으로 대응했습니다. 시초가에 매수하신 분들 있는데요. 조금 시초가와 또 핫이슈에 매수하신 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1시 조금 넘어가지고 불금봉 종가매매 1류형으로 대응해가지고 1류형으로 수익을 잠깐 내고 나오신 분들 있는데요. 아직까지 홀딩하고 가져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드림텍 이러한 그 진단키트와 관련된 진단기기와 관련된 공동개발 이슈로 상승 중에 있는데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결과가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성공 투자로 가져갈 이 드림텍입니다. 가져가시는 분들은요, 홀딩하고 가져가시는 분들은 좋은 결과가 오늘 있을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LB세미콘 아주 좋은 흐름으로 장 막판에 홀딩했던 분들 수익을 많이 냈는데요. 오늘 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 때문에 LB세미콘의 호재입니다. 약간의 이러한 그 LB세미콘의 호재 뉴스와 같이 LB세미콘 좋은 그 흐름으로 또 오늘 갈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시장에 관심권에 들어가 있고요.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의 소식이 어제 새벽 2시 조금 넘어가지고 나왔습니다. 구치소에서 걸어나오는 이재용의 그 모습 또 새벽에 제가 잠깐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요.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하고 또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이러한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와 관련한 이러한 그 오너리스크가 조금은 그래도 해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가장 지금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핫한 종목,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지금 좌지우지할 만한 이러한 그 이슈인데 이런 이슈가 조금은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굉장히 덥습니다. 어제도 더웠는데요. 오늘 또 서울시에는 첫 폭염특보가 발령돼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무더위가 찾아올 것 같은데 31도 이상으로 오를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일전자라든가 파세코 같은 이러한 그 여름 관련 주들이 조금 오늘부터 움직이지 않을까. 파세코 관련 주들 이렇게 며칠째 가장 위쪽에서 지금 한 2주째 이렇게 보합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신일전자가 살짝 움직임이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전자 이런 좋은 어제부터 흐름이 있었습니다. 뉴욕 증시도 상승입니다.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로 이렇게 뛰었고요. 또 북한에서는 오늘 정오부터 청와대 포함해가지고 모든 연락을 차단하거나 폐기한다고 이렇게 밝힘으로 해가지고 빅텍이 지금 시장의 관심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러한 그 통신 차단하는 이러한 조치들 남북관계가 상당히 경색돼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오늘 이러한 그 움직임에서 삼성전자라든가 빅텍 또 LB세미콘 상당히 시장의 관심권 안에 있는 종목들이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좋은 흐름으로 갖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에서 관심으로 오늘 그 아침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